현이 이걸로 저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건 뭐죠?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릴게. 올해 크리스마스? 예, 예. 굉장히 앞서셨네요. 굉장히 미래를 바라보시고 감사합니다. 그래요? 예. 아, 철저하시네요. 조심하십시오. 자, 깨진 항아리로 재탄생될 작품은 바로 촛대입니다. 촛대. 봄맞이 겸 바닥에 둔 초들을 옮겨주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래요. 와, 저 이게 지금 이게 뭐죠, 이게? 작은 산. 예? 작은 산. 아, 작은 산이요? 이거를 펼쳐서 작은 산을 갖다가 동그랗게. 아, 이거 펼치면 쫙 이렇게 펴지네요. 산. 산이. 어, 그런 심오한 뜻이 있을 줄이야. 다시 보니까 좀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별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. 어허, 네? 예. 어디 보자. 별을 어떻게 만드시나요? 오, 별 모양. 별 모양 보입니다. 이러다 저 장사하러 나가시겠어요?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예, 네, 완벽한데요? 감사합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야, 순식간에 근사한 촛대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